한여름 시골 반찬 오이냉국. 시골 텃밭에서 금방 딴 곳. 그냥 된장 찍어 먹어도 좋지만 오늘은 시원하게 오이냉국 만들어 먹으려고요. 한여름 더울 때 새콤한 오이냉국이 최고죠. 먼저 오이를 채 썰어요. 그리고 쪽파도 송송 썰고요. 여기에 청양고추 썰어 넣어도 좋아요. 몰집은 매운 거를 안 좋아해서. 햇썰은 우유와 쪽파를 볼에 담고 시원한 물과 진간장 두 스푼 넣고 고춧가루 넣고 설탕도 넣고요. 식초는 더 많이 넣어주고요. 고춧가루 한 스푼, 설탕 반 스푼, 그리고 식초는 한 스푼 정도. 매실액기스 한 스푼, 통깨도 한 스푼 정도, 마지막은 소금 조금 넣어 간 맞추고 여기에 얼음 넣고 시원하게 먹으면 시골 여름 반찬으로 최고예요.